제가 지금 이제 경매로 만 한 18년, 한 20년 차 돼가는데요. 네. 사실 그 과정 속에 그 책에도 나오지만 뭐 업계 형님들과의 네. 과정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때 시점에 문 닫으면서 저도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다 문제되고 대출받고 신용으로도 하고 네. 카드 했던 것들이 문제 생겨서 신용 불량도 됐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부동산 경매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 라는 책을 쓰신 김기환 대표님이자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의 저자 김기환이고요. 함께 로드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슈머스 대표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 책을 보고서 너무 발상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 경매에 대한 책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네. 사실 읽다 보면 이제 뭐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식의 경매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물론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월세를 낼 바엔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걸 다 찰받아서 그걸로 뭐 이자 내고 네. 내 걸 만드는 전략이 너무나 참신하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경매책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돈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책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말 돈 없어도 경매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이 없이 경매를 한다는 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경매를 잡으면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다시 저희가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걸 뭐 우피 투자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없어도 경매로 잡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실까요? 저는 사실은 시간은 좀 차이가 나지만 네. 최근에도 지금 주변에 제가 강의하면서 가르쳐드리는 분들도 비슷하거든요. 네. 저도 그때 당시 2002-3년대 네. 카니발 판돈 2천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네. 지금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오늘도 입찰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도 2천만 원으로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큰 돈이 아니고요.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신용대출 이런 걸 하실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정도 자금은 사실 마련할 수 있잖아요. 지인한테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천에서 3천 정도면 경매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매 어려워하는 게 뭐 유치권이니 임차권이니 뭐 여러 가지 법이 또 나오잖아요. 네. 법을 전혀 몰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새로운 생소한 거는 뭐든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법 용어나 이런 게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새 너무 좋은 게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 핸드폰에서 네이버나 뭐 다음이든 검색 사이트에서 살짝만 찾아보시면 그 용어들은 처음에만 좀 어색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제 책 홍보는 아니지만 제 책같이 좀 쉬운 책들을 찾으셔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화책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편한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차근차근 하시면 충분히 그 법적 용어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뭐 대학교나 이럴 때 뭐 법을 좀 접할 기회나 사회생활 때 법을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저도 전혀 없었고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막상 뭐 임장이니 네. 가문유 유치권이 나오면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필요해서 공부하고 저희가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네. 이걸 뭐 익히려고 학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체험하면서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몰라도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경매를 저도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그 무서웠던 게 뭐 이제 내가 이제 집을 낙찰 받았는데 그 집 안에 무슨 조폭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나 절대 안 나간다. 네. 이런 굉장히 상상도 많이 하고 네. 이야기도 많이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네. 실제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경매로 만 한 18년, 한 20년 차 돼가는데요. 네. 네. 사실 그 과정 속에 그 책에도 나오지만 뭐 업계 형님들과의 네. 과정도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에 손꼽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는 사실 모든 게 똑같은 얘기지만 안 해본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지 그렇죠. 막상 했을 때 상대방 입장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다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입장 바꿔서 내가 낙찰받았을 때 입장에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 네. 낙찰을 그러니까 채무나 또는 이후에서 그 낙찰을 당하게 되신 분의 입장은 사실 좀 더 떨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좋아하신다고 하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특이한 분들은 사실상 말씀처럼 소설이나 책이나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경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만날 가능성 없다라고. 네. 제가 이제 경매책을 보니까 정말 뭐 오히려 정말 무서운 그 임차인이랄까요? 네. 점유자는 뭐 조폭 이런 분들도 물론 되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네. 정말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유학자분들 이런 네. 분들 계시면 진짜 난처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심리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내가 낙찰받을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실 것 같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나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뭐 그동안 하면서 그렇게 거의 만나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말하자면 네. 뭐 예방접종에서 사실은 사망률이 있죠. 근데 네. 그거는 뭐 진짜 뭐 만에 하나처럼 어떻게 일부 있는 건데 네. 그거 두려워서 뭘 못한다는 건 뭐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 못 딴 건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회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은 전부 다 약간 극단적인 사례들이다.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만약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딱 생각이 든 것도 벌써 이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께 막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야생아님이란 분이시고 네. 또 저도 사실 종교적으로 종교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강제 집행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여태껏 사실 거의 한 케이스가 없는데 정말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도명령 제도라는 걸 활용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만나뵀던 분들한테는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 그분의 입장을 좀 이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과 상황을 말씀 나누다 보면 사실은 처음엔 적대시하세요. 왜 그러냐면 낙찰자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네. 보거나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뵙고 말씀 나누고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네. 마지막에 이사 가실 때 네. 작은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또 뭐 별건 아니지만 두루마리 화장되는 음료수 하나라도 드리면서 네. 사장님 뭐 재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실은 좀 아주 기쁘게 가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웃으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낙찰 받았어요. 가서 이제 뭐 물 뜯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들길 때는 저도 오래됐지만 사실 좀 떨려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에서 두들기고 나면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네.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미리 적어서 네. 연락처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인적사항 안 보이게 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만나 뵙게 된다라면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물건에 낙찰을 받았고 뭐 이제 사전에 제가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가서 만나 뵀을 수도 있고 못 만나 뵐 수도 있겠지. 못 만나 뵀다면 앞으로 이런 과정이 있으니 사실 설명드리고 네. 같이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분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거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게 그러니까 마음만 조금 입장만 바꿔 생각하고 그분들 이해해 드리려고 하고 그 내용을 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생각 외로 그 임장이 아 그 명도나 인도명령이나 그 관련된 부분이 어렵지 않았고요. 결국은 사람 사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전박대를 당하기보다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거부반응을 갖고 낯설게 보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사람이 보고 하는 것과 또 전화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풀어져 가더라고요. 대표님 이제 그 경매를 시작하신 지 거의 18년 네. 하시잖아요. 네. 경매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생아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좀 희한한데요. 저도 똑같이 부동산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마찬가지일 텐데 한 뭐 매덕 몇십억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이제 나중에 알았던 계기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을 한 딱 1년 반, 2년만 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나선 직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서 모았던 돈으로, 뭐,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애견 관련된 거에 관심 있으면서 그런 걸 좀 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고요. 애견 그리고 부동산 좋아했는데 부동산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애견 관련된 거를 좀 알아보다 보니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수입을 하는데 또 현지에 가려면 뭐 조사 비용이나 이런 게 들잖아요. 그걸 좀 줄이자 해서 알아봤다가 여행 사업 관련돼서 여행 사업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지금도 있겠지만 뭐 얼마당 인당 받는 이렇게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야생아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사실 그분도 약간 그때 당시에 좀 슬럼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바람도 쐬실 겸 그걸 좀 일을 하셨던 게 만나 뵙고 처음에는 옆집 아저씨 같고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셨는데 어느 순간 한번 부동산 경매를 강의하신대요. 사실 좀 부동산은 관심이 있었지만 경매는 뭐지? 이랬는데 한번 강의하신다는 거 그냥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신세계라는 걸 느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경매나 부동산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그걸 보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내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아 내 건물을 잡을 수 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뭐 목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야생아님이랑 친해지고 뭐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으로 부르고 뭐 같이 카페를 만드는 데서 뭐 총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사실은 그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살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매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적은 돈으로 된다고. 그렇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었죠. 저도 그냥 막연하게 알던 저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부동산 하면 기본 뭐 몇억 원 있어야 되고 큰 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도 똑같았다면 지금은 그때 경매를 알고 나서는 아니다. 이 돈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게 또 내 담보, 내 건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정말 어려우셨는데요.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견 관련된 것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애견 관련된 걸 해서 수입을 좀 했어요. 같이 여행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모예드라고 지금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건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말라모트는 좀 아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하얀색 그 사모예드가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수입하려고 중국을 알아봐서 갔는데 사실 그때 또 여행 사업으로도 많은 인원이 좀 모여지기도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옛날 얘기지만 사스라는 게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겠다는 분들이 다 안 가시고 뭐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미루시면서 그런데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지만 제가 생각보다 좀 무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무서워서 못 간다면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저랑 비슷한 또 한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세 분과 함께 비행기를 무작정 끊고 심양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그 애견을 수입할 수 있는 분들 같이 그 섭외해서 만들어 놓고 그분 통해서 보내는 걸 해주시고 저희는 한국에 와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사실 공간이라는 게 그때는 제가 빌라에 살았었을 텐데요. 방세주경의 중에 방 하나를 강아지들 모이는 공간으로 해주고 비용 아끼려고요. 그리고 그 한 통관하고 오는데 사모예드 한 마리가 한 70만 원 가량 정도의 수입을 했었는데 병원에 뭐 예약하고 뭐 검진까지 저희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되팔았을 때라고 표현하지만 강아지를 다시 분양을 하게 되면 거의 14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 두 배 가까이 받으니까 굉장히 괜찮았죠. 그래서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몰랐던 게 또 초보니까 그것도 이게 생명체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를 수입해서 잘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양했던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 그때 분양하신 분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강아지가 아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일단 상황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강아지가 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강아지나 아니면 또 환불 이렇게 해서 처리를 다 해드렸는데 그 후로 또 다른 강아지들한테 계속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보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강아지가 다 전염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그 보내드렸던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했던 좀 제가 기여했던 좀 창피하지만 꽃순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되게 이름도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렇게 튼튼한 애도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이 또 서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강아지를 가지고 사실 뒷산에 가서 이렇게 묻었고 했던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마음도 많이 아팠고 아, 이 생명체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구나 싶어서
그때 어떤 계기로 그다음부터는 애견 용품도 해서 뭐 영창상가라는 곳에 애견 용품 미니펫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제가 활동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상가를 운영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더불어서 이제 용품 쪽으로 해서 뭐 총판처럼 해서 여러 군의 업체들을 좀 물건을 받아서 뭐 동물병원이라든가 미용센터 같은 데다가 납품하는 식으로 해서 한 세 군데 가면 한 군데 정도씩 뚫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한 100개 매장까지도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또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그 2000년도 초반에 조금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네. 조금 어려웠을 때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애견 용품을 했던 분들이 이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애견 쪽에 투자하겠냐 그렇죠. 하시면 하시는 바람에 뭐 그 했던 마장도 물건을 더 안 받으시기도 하고 문 닫는 데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좀 어려워져서 네. 사실 그때 시점에 문 닫으면서 저도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다 문제되고 대출 받고 신용으로도 하고 네. 카드 했던 것들이 문제 생겨서 신용 불량도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후에도 사실 여기는 뭐 표현은 안 했지만 또 좀 크게 해보겠다고 법인으로 같이 여러 사람이 자금을 네. 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욕심이 생겼던 것도 있었고 교만했던 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문제가 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게 그냥 말로 하고 좋게 하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좀 문서상의 어떤 체계적인 가치는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많은 소란을 봤었고 네. 사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혼자 하자 표현이 그렇지만 혼자도 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작은 거 하나를 하든 뭐 하든 내 것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마음을 주신 게 내가 아는 걸 많은 사람과 좀 나눠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사실 여기 그 작가님이랑은 어림도 없지만 유튜브 같은 것도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인기가 없으면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좀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신용불량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할 때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뭐 유튜브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뭐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 분들 네. 기사 같은 인터뷰 그쵸. 많이 보시잖아요. 네. 어떤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뭐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네. 어떤 부동산은 또 반대로 계속 상승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가를 믿고 그런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는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네.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뭐 미래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했던 통계나 경험치를 갖고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는 건 지금 코로나처럼 아니면 예전에 뭐 IMF라든가 네. 어떤 금융위기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 그거를 미리 좀 예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사실 정치적으로 어디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뭐 규제가 있느냐 풀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흐름은 있더라고요.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떤 인위적이든 규제든 어떤 걸로 바꾸면 그게 잠깐 멈추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까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에서 보시면 이제 버블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기준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비슷하거나 같다면 사실 뭐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나 소득은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 상승세가 느리거나 완만하다면 네. 사실은 조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는 부동산 상승세가 좀 가파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파른 편이 아닌가라는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네. 대신 이제 조심을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 물론 제가 경매를 홍보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떨어지면 더 떨어진 데 더 싸게 사니까 장점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경매에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면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서 네. 팔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 놓는다면 사실 뭐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건 안 해요. 네. 주식도 저도 잠깐 해봤지만 네.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했을 땐 벌고 나중에는 더 큰 걸 했을 땐 손해보거나 제 마인드가 안 되던데 그래서 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네. 좀 미리 준비해놓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수강생들에게 경매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이 경매를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매의 선입견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네. 어렵다 또는 이거는 뭐 나쁜 거다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의 진짜 심지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분은 네.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입견을 생각하고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재테크를 이제 적극적 재테크와 방어적 재테크라고 구분하시더라고요. 네. 이 둘은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적극적이라면은요, 그냥 쉽게 저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잡아서 그 물건을 되팔던 임대를 와서 수익형 임대든 아니면 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거든 하게 되는 게 네. 적극적 재테크라고 본다면 네. 사실은 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내 건물이 사실은 언젠가 저도 경매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저도 해보기도 했고 거꾸로 당해본 적도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사실 전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그래야겠지만 내가 살고 있던 집에 또는 내가 사업장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때부터 준비하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거나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알고 있어서 내 건물에 이런 하자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재산 소중한 보증금이든 뭐 권리금이든 내 재산을 지키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전 방어적 재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2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좀 투자를 하셨는데 진짜 2천만 원 가지고 무려 1층 상가를 마련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옛날 거니까 그렇다고 네.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런 물건 충분히 있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해당 물건을 책에는 좀 제한적이라서 관련된 물건의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뽑아왔는데 네. 인천에 있는 남동구 부월동에 있는 1층 상가였어요. 네. 상가였는데 감정가가 한 2억 8천 정도 잡혔던 물건이 이제 경매로 해서 제가 그 당시 한 1억 5천 700, 한 1억 6천 조금 못 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잡게 됐을 때 저희가 얼마나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통 감정가 대비 그 대출 일반적인 매매에서도 감정가 대비 한 60% 정도 대출은 다 나와요. 일반적으로. 또는 많이 나오면 70%도 나오긴 하는데 그 금액 또는 낙찰된 금액의 80, 90% 중에 좀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2억 8천 정도에 되는 물건을 60% 정도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고 그냥 가상을 보면 저희가 쉽게 그냥 암산을 해도 6, 12, 6, 8, 48에서 한 1억 6,800 정도의 돈이 나올 수가 원래는 있었던 네,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낙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700에 낙찰 받았으니까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의 60%, 70% 또는 낙찰가의 8, 9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줘요. 네. 은행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네. 그 금액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 1억 5,780에 잡았던 건물을 90%를 대출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쉽게 계산해서 한 1,500, 1,600이 뭐 돈이 들어갔겠죠. 10%면요. 거기에 등기비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제가 이거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월세 보증금 한 2천만 원에 월세 한 110? 뭐 이 정도 수준에 다시 재임대를 왔어요. 그럼 제가 들어갔던 돈은 실제 한 2천만 원 들어갔다가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사실 제가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그치. 뭐 무피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대출받았던 금액은 90%라고 해도 한 1억 한 1억 4천, 뭐 5천 정도 받았을 텐데 그게 금리 따져도 나가는 이자가 채 지금 이자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월세 110만 원을 받게 되면 그쵸. 그 이자 빼고도 네. 뭐 60이든 70만 원 정도가 매달 꼬박꼬박 저한테 돈이 들어왔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빌라도 가능하고 상가도 가능한데 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1층은 아닐 수 있는 건 네. 사실 이거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유치권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유치권이 제가 봤을 땐 복잡한 유치권이 아닌 게 그 세입자분이 이 건물이 시설 투자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유치권이라 신고하셨기 때문에 제 권리 분석상에서는 사실 그런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쓰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유치권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가격대를 더 낮게 잡을 수 있었고 또 여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입자분이 경매가 되면서 운영을 못 하신 거예요. 아까 방어적 재테크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경매가 되다 보니까 그 영업장이 신경 쓰이니까 그쵸. 잘리셨는데 포장마차 운영하셨던 분이 운영도 못 하시고 그쵸. 계속 이거 알아보시다가 입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이셨는데 너무 모르고 입찰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높게 그때 당시 이분은 한 1억 9천 5백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아.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낙찰 받으시는데 또 대출주나 이런 잔금 준비를 못 하신 아. 거예요. 결국은 이 입찰 보증금까지도 손해보셨어요. 네. 날렸다는 표시는 조금 좀 그런 표현이지만 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원래 보증금 2,500에 120이었으니까 2,500에 보증금도 손해보시고 네. 또 입찰하시느라고 영업 못해서 또 장사도 안 되셨고 네. 나중에 입찰 보증금까지 해서 큰 손해를 보셨고 사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이걸 낙찰 받고 다시 보증금 받아서 들어간 돈이 없이 네. 매달 60, 70만 원 받는 건물주가 됐고 네. 또 나중에 들어오셨던 분이 커피숍에 들어오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 걸셨으니까 보증금 2천에다가 뭐 인테리어 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어가시고 네. 그다음에 뭐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 좋은 거 쓰셨더라고요. 그런 게 한 2천만에서 8천만 원 들어서 그분 세입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심 이게 책에도 나오지만 네. 저는 2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됐고요. 네. 뭐 계전 분은 경매를 몰라서 방어적인 재테크를 못해서 손해보고 나가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분은 사실 새로운 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도 진짜 1층 자리 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건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쉽거든요. 네. 8천만 원 들이셔서 이분은 커피숍을 하는 세입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건물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지금 보면은 이제 유치권에 걸려 있어서 네. 감정가 대비 이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많은 분들 유치권 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걸르다고 오잖아요. 네. 실제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지 않고. 뭐 유치권 걸려있으면은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은요. 네. 일단 가장, 그러니까 쉽게만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건물, 그냥 저희가 신축 건물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서 공사를 했다가 못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방금처럼 내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만약에 여기서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촬영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은 뭐 커피숍이 될 수 있겠고 네. 필요해서 했던 인테리어 시설은 어떤 그냥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지 유치권의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치권이라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억울해서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인정받지 못해요. 네. 그리고 거의 그런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인정된 걸 못 봤고요. 다만 관리비도 그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예 처음부터 건물이 지어져서 움직였던 이런 것만 유치권이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 그거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일반인들이 하시긴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잊어버리시고요. 다만 일반 상가든 건물이든 시설 하는 거에 투자한 거 관련된 걸로 인테리어라고 한다. 최근에 제가 낙찰 받으려고 했던 것 중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었어요. 네. 거기도 그분이 그 시설비를 네. 유치권을 신고하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죠. 그러면 네. 낙찰 받았어요. 네. 가서 그 점유자한테 네. 유치권 신고 안 된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소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다만 유치권이라는 게 있으면 요새는 예전이랑 다르게 은행도 이제 확인해서 인정되면 대출을 해주지만 네. 유치권이 있을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위험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은행도 보면 알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게 이 유치권이 인정될 만한 거다라면 사실 대출도 그렇고 어렵지만 누가 봐도 똑같은 말씀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설비로 필요한 거다. 네. 당신이 쓰기 위해 했던 임차인이 쓴 거라면 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걸 저희가 자세히 잘 보면은요, 그 중간에 항상 다 똑같습니다.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계약서 원칙 자체에서 네. 내가 필요해서 무엇인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시설 투자했다 할지라도 네.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다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특약이 없는 이상 그 원칙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만나뵀을 때 그분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지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물건을 낙찰받고 싶다. 재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로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에 내 유치권 배제 신고서를 내는 건가요?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형식적으로 법원은 유치권 신고를 하든 배제를 하든 그냥 서류상으로 받아만 줍니다. 네. 원칙적으로 유치권으로 소송을 하려면 네. 그 명도소송이라고 좀 복잡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공매나 뭐 신탁공매라는 것도 좋은데 거기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좀 없어요. 그래서 네. 경매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권한 없는 세입자나 그 집주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인도 쉽게 금방 한 달 이내에 나와요. 그걸 갖고 이분을 표현이 그렇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하고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유치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받는 순간 인도면허증서나 이런 갖고 가면은 네. 이 사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거는 네. 점유와 그리고 그가 말씀한 필요 정말 맞는 그 금액이나 네. 이런 게 됐을 때지 아무거나 한다고 받아들여 주지는 않고요. 또 사실은 요새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된 허위나 이런 거면 경매 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어떤 또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너무 그거를 뭐 생각 자체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네. 그런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실 겁니다. 네, 수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이제 실제 창업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상가를 투자할 때 이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서나 이런 상으로는 뭐 많은 게 있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가가 어떤 입지와 상권이 어떤지가 분석하는 게 그냥 필수일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건 어디나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사실 명동이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거 사전에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자주 가서 한 최소한 세 번 정도 평일 주말 아니면 날씨가 좋든 나쁘든 오전 오후를 나눠서 가보고 그리고 하는 거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낙찰받거나 임대를 오게 되면 부동산을 보통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직거래 사이트도 하지만 그거는 필수고 예전에는 사실 저희 때는 뭐 빌라 같은 거 임대를 올 때는 전봇대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부터 하다 못해 여기 유치할 수 있는 걸 미리 낙찰받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걸 한번 그 유치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스타벅스는 되게 유명하지만 그런 데들 건물주나 건물을 같이 지어서 같이 공동 수익으로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또 유명한 브랜드든 뭐 다이소든 뭐 이런 데들을 시도해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유치 어떤 뭐 입점 의향서를 낸다고 해서 내지 마세요 이런 말로 안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아니면 또 제가 경험했거나 나와 가장 잘 아는 쪽을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연결할 수만 있다면 뭐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공실이 됐을 경우에 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전 사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여기 나오지만 지하 150평을 잡았을 때는 네. 결혼하기 전입니다만은 네. 여기가 만약에 임대가 안 나면 제 150평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150평짜리 집이 어딨어. 사실 뭐 그 정도 내 집을 만들어 놓고 한 50평 집을 꾸미고 100평을 나와 뭐 운동시설이라든가 탁구대든 뭐 이렇게 해서 좀 놀면 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면 좋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150평. 네. 네. 이거는 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니, 1,000만 원을 150평 상가를 들어갔다는 얘기가 네.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네. 뭐 처음부터 1,000만 원이라는 건 아니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보증금을 받았을 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네. 이것도 그냥 이제 제가 그 기억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략 제가 이제 물건을 막 한참 하고 오리동에서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검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수원 쪽에 한 뭐 전용 150평 되는 건물 지하가 나왔길래 그냥 일반적으로 봤어요. 근데 감정가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한 1억 5천 정도 잡혔어가지고 150평인데 참 저렴하다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그랬던 건 대지가 100평이에요. 네. 전 그때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땅은 많이는 안 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은 하지만 왜냐면 땅은 잡아서 나중에 10배, 100배 오를 수도 있지만 거기 사실 뭐 어떤 그 임대 수익 같은 걸 바라기가 힘들어서 사실 대출만 이자만 나고 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안 했었는데 여기가 건물도 150평이지만 대지가 100평이면 이게 땅으로도 사실 가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분석을 한번 하러 가자 해서 보통 물건을 볼 때는 그 근처에 물건을 몇 개 더 추려서 갑니다. 같이 임장을 해서 서울 경기도 그쪽에서 수원 쪽으로 가서 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 상가의 지하 공간이고 예전에 마트가 있다가 문을 닫은 자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치상으로 사거리 코너 자리에 있고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고 위치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똑같이 공실이고 150평이 비어 있다 보니까 겁은 나는 건 사실 존재하죠. 위험 리스크니까. 예. 근데 다행히 또 아파트 상가는 관리비가 자체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그렇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상가 같은 경우에 여기 스튜디오든 무슨 뭐 강남이든 어디든 뭐 사실 분양 평수 대비해서 평당 뭐 만 원, 2만 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좋은 자리는. 근데 여기는 150평인데도 불구하고 결과 오늘 말씀드리자면 그냥 자체 관리하다 보니까 한 10몇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집으로 살자는 생각도 했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충분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했고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왔던 이제 부동산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부동산 분들 다 좋다, 대지도 좋고 다 좋지만 가격도 좋은데 네. 이거 뭐 했을 거야 이제 똑같은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처럼 그래 임대료 와도 되지만 만약에 할 때 이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입찰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입찰하면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네. 입찰하러 가는 길에 입찰금을 준비하고 좀 미리 수원까지 제가 오리동에 있었으니까 수원까지 네.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막 차가 막 막히고 가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 길을 또 잘못 들고 네. 막 이상하게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미신같이 저도 네. 종교가 있지만 그거 딱 가지 말라는 뜻인가? 네. 입찰하지 말라는 거라 생각도 하면서 한 두어 번 차를 돌릴까도 싶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법원은 입찰 시간이 한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11시 10분, 20분에 마감하거든요. 네. 근데 가는 길에 자꾸 차가 막히고 길을 엉뚱한 데로 들으니까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보다. 돌릴까? 빨리 집에 갈까? 이러다가 그냥 일단 결과는 보자. 네.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지만 네. 입찰에서 떨어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가보지도 않고 누군가 딴 사람이 약차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는 보러 가자 해서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까지 가는데 차가 막혀서 거의 11시 20분 정도가 됐어요. 네. 아, 속으로 끝났구나. 떨어졌구나. 네. 이제 뭐 입찰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데 돌리지 말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자 하면서 그 앞에까지 정확히는 사실 법원 앞에까지 11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차만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말씀 법원에 차 가지고 가시면 힘듭니다. 네, 진짜 미리 가셔야 되고요. 입찰할 때 차를 아예 바깥에 대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법원에 이제 그 하시는 청원경찰인가 이런 분이 차 돌리라고 자리 없다 이렇게 네. 표시하시는데 그때 제가 한참 좀 잘 돼서 차를 막 새 차 뽑았을 때거든요. 속으로 마음은 차 잠깐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서 입찰할까라는 마음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용기는 없어가지고 주차하고 나왔더니 한 30분인가 걸어서 나왔더니 30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과나 보자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법원 입구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에 봤는데 갑자기 입찰 서류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청원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수원지방법원은 11시 40분까지라는 거예요. 네. 5분이 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급하게 그때까지 꽤 많이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초보처럼 네. 급하게 헐레벌떡 가서 입찰 봉투 갖고 와서 거기 쓰는 입찰 공간에서 숨 한번 쉬고 쓰고 제출했어요. 근데 정말 저까지 두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포기하고 그냥 돌리자 했었으면 사실 진짜 한 명이 단독 입찰을 받았었던 거고 금액도 저보다 더 작게 썼으면서 결국 제가 낙찰 받았지만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책을 저도 좋아하는 하지만 많이 그 사회자님처럼 못 읽지만 81간의 세계일주라는 게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거기 세계여행으로 어떤 내길에서 갔다가 시간이 지나는 줄 알고 왔는데 사실 시차 때문에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갔더니 끝까지 했더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했고 결과물적으로도 나중엔 이 물건을 이제 임대를 놨을 때 부동산 통해서 놨을 때 처음에는 평수 대비 한 만 원만은 받자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했고 좀 더 높게도 불렀었다가 줄여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유아체육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자기도 힘들고 처음 하려니까 어렵다 해서 깎아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오히려 임차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은 뭐 그때는 저도 어렵고 저보다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지만 젊은 분이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표현하면서 좀 깎아드리듯이니까 대신 1년치 월세를 선불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1억 초반에 낙찰 받았거든요. 대출 지하라서 한 8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와 등기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가 보증금 2천만 원 원래대로라면 한 1천만 원 투자한 게 맞는데 사실 저는 1년치 월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1천만 원도 투자가 안 됐고 그때도 오히려 돈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또 다른 물건을 또 투자했고 그리고 1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게 되고 이자가 한 50만 원 가까이 나갔었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여기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왜 그렇게 대출이 나오나요? 지금도 대출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약간 확인하실 거는 1금융이랑 2금융이라고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사실은 대출 그 법원 보통 가시면 이제 일반 은행에서 사실 되지가 않아요. 좀 착각하시는 게 이 경매 물건도 일반 은행에서 똑같이 내 주거은행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이 있어서 법원 앞에서 이 대출을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명함 같은 거 받으셔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분 정도 정리하셔서
알아보시면 그 대출 어느 정도 나오고 이율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택은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가 있어서 네. 좀 어렵지만 상가는 아직까지는 제가 최근에도 광명에 한 8억 5천 5백짜리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85% 정도 받았었거든요. 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진행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가 투자할 때 관리비를 꼭 확인하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관리비를 꼭 확인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상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강남이나 이렇게 뭐 수도권 너무 그 좋은 데가 아니어도 상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인데 뭐 만 원이다 평당 5천 원이다 이래 버리면 그건 또 분양 평수로 만약에 제가 같이 뭐 한 150평 되는 만약에 제가 그 지하 상가가 만약에 그런 식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다면 분양평수는 한 300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관리비만으로 만 원씩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저도 어려웠겠죠. 만약에 300만 원을 벌기도 힘든데 한 달에 만약에 비었을 때 300만 원씩 낸다면 사람이 쫓기게 됩니다. 급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해결 못하게 되면 다시 그런 게 경매가 나와요. 그래서 해당 건물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밀려있는 게 얼마인지 평당 그것도 전용면적이랑 분양이랑 다르니까 분양평당 얼마씩 내는지를 확인해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은 신도시나 이런 데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괜찮다가 시간 지나서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그 상가 관리비와 대출받은 이자를 감당 못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가 관리비는 꼭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인은 사실 어렵지 않고요. 상가 자치 관리단이 있다고 하면 관리단 쪽에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용을 받는 데가 있다면 뭐 어떤 건물이든 그 관리단이나 소장님이 계실 거예요. 가서 편하게 물어보시고 물어보실 때도 이제 그냥은 좀 잘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이제 별거 아니지만 팁이라면 입장이 다른 건데. 하도 많은 분들이 경매 때문에 오시니까 좀 그렇죠. 짜증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대신 얘기할 때 저는 이럽니다. 소장님 저 이 건물 낙찰을 받고 싶고 낙찰을 받으면 소장님과 저는 친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건물주가 이제 그 건물주가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리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한테 급여를 드리는 입장이 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이분도 생각을 달리하세요. 처음에는 경매화로 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귀찮은 사람이었다가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소장님 대신 제가 되면 또 인사 뵐게요.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생각보다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원래는 안 보여줬던 것도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노하우가 진짜 뭐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않으려고 계좌를 없앤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요새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계속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되게 길어져서 뭐 5년, 5년, 10년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입장 차이입니다만 네. 뭐 다 그러시진 않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좀 쓰고 싶거나 아니면 이분을 내보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네. 못 하시잖아요. 근데 또 법적인 거에서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3회 이상 미납하면 네. 그 권리, 뭐 재갱신권이라든가 이런 임대차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임대인들이 본인이 받던 계좌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나쁜 목적으로 임대 계좌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갑자기 계좌에 입금이 안 되겠죠?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착각하시거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 임차인분들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대니까 오히려 잘 됐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핑계 댈 게 있잖아요. 계좌도 안 되겠다. 뭐 그럼 이번 달 미루고 다음 달도 미뤘다가 다음 달에 사장님이 계좌 안 다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3기 임차를 연체되게 되면 사실 건물 명도를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분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권리금이 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대로 알아야 아까처럼 방어적 재테크를 위해서도 내가 알아야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뭐 상가 주민이 네. 뭐 임대인들이 네. 계좌를 일부러 없애거나 해도 네. 법원에서 이게 임대료 어차피 안 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인정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공탁 제도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런 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쭉 물건들 쭉 보다 보면은 정말 이제 궁금했던 게
재경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 왜 재경매를 할까? 힘들게 낙찰 받아가지고. 네. 재경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가장 많은 경우는 시세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같이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임대 시세를 파악할 때는 매도할 것처럼 네. 매수할 것처럼 또 임대로 한 세 군데 이상은 꼭 들리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네. 생각해보시면 누구나 마찬가지 거래라고 생각하십시오.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네. 내가 팔때 입장에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가격을 싸게 얘기를 해야 팔기가 좀 편하시겠죠? 그랬다가 좀 더 받아들이면 좋아하시겠죠? 네네. 근데 반대로 볼게요. 제가 매수하는 입장인데 부동산에도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게 불렀다가 좀 싸게 해주면 매수자가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했을 때와 매수했을 때 가격이 달라요. 네. 그러면 이거를 평균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경매 때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시세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낙찰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9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1천만 원만 벌어도 된다 이런 생각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했는데 막상 가서 팔려고 내놨지. 사장님 저 낙찰 받았어요. 네. 이거 1억에 내놔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말을 바꿔요. 아, 팔려면 9천만 원밖에 안 돼. 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네. 그 부분에 실수했던 분들이나 또는 예상했던 이런 것처럼 만약에 1억인 줄 알았는데 시세가 8천밖에 안 된다 팔려면 이러면은 사실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잘못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아예 높게 봤을 때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네.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이런 걸 권리 분석을 못 하신 거예요. 뭐 유치권처럼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가격이 제일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시는 초보들이 계시는데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보다 가봤더니 뭐 공실이고 엉망이고 물건 뭐 건물이 무너져 가려고 하고 너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장도 안 가보신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임차인들을 또 인재를 놓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아까 저처럼 이렇게 진짜 들어갈 생각이 아니고 했을 때는 이거 도저히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쵸. 이런 판단으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미납된 관리비도 아까처럼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인 안 하셨더니 가보니까 뭐 1억이 쌓여 있고 뭐 몇천만 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관리비는 한 3년까지는 사실은 그게 공용관리비를 법적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던 분들 그리고 명도 예를 들어 아까 드물지만 진짜 네. 뭐 약간 어깨 형님이나 약간 네. 뭐 조포 형님이라든가 조금 까다로운 분들이 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폐문 부재 그러니까 아무도 사는지 아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겁이 나시는 거죠. 뭔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경우에 보통 재경매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 재경매가 나오면은 처음에 받았을 때만 좀 저렴하게 낙찰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데요. 치운 물건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너무 이제 전문가도 많으시고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다 보니까 쉬운 물건은 그랑 상관없이 낙찰 받으시는데 네. 약간 복잡해 보이는 아까 같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네. 그때 좀 저렴하게 낙찰 받습니다. 그럼 이 재경매 원인을 그러면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알 수는 없고 짐작을 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면 사실 좀 더 알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건 낙찰 받았을 때나 뭐 채권자,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 물건을 어느 정도 권리 분석을 하시는 정도가 되신다면 이 물건은 그냥 아까처럼 단순한 어떤 시세 차악이나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세가 1억인데 낙찰을 1억 천에 받았다. 아, 높게 잡았구나.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네. 이런 경우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뭐 사실 뭐 네이버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일부 사설 경매 사이트 보면은 네. 그냥 알고리즘 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정렬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가장 기본적으로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 신뢰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네. 낙찰을 불허가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매 사이트, 저도 이제 뭐 구독옵션이든 탱커옵션이든 또 자체 저도 이제 로드옵션도 만들었지만 네. 이런 사이트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사실 좀 더 좋게 보기 위해서 네.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사진이나 정보도 더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네. 거기서 나와 있는 거에서 그 저희가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그 란을 잘 보시면 이거는 정보용으로 제공한 것이고 네. 책임에 대한 소재가 없음이더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네. 이것만 믿고 뭔가를 하셨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법원 서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네. 같이 보셔서 법원 서류가 맞는지 여기에 이상 여부가 없는지 혹시라도 옷하거나 잘못된 게 가끔 있을 때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진짜 뭐 몇 천 몇 억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백 몇천을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그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첫 집을 이제 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사겠지만 이제 월세를 할 것이냐, 네. 전세대출 받을 것이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 강의 때든 뭐 강의 때 말할 때 전세로 집을 얻지 마시라고 사실은 말씀드려요. 월세를 하라. 아니죠. 월세도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하실 바에는 네. 내 집 마련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전에 같았으면 저도 똑같이 그게 누가 몰라? 돈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상가만이 아니라 집도 네. 내가 처음에 실거주 목적이고 하면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조건도 장기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도 저렴하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경매로 좀 더 저렴하게 잡으신다면 사실 그 건물주 이런 걸 떠나서요. 월세 살 때랑 전세 살 때랑 사실은 어떤 입장이 다를 것이고요. 전세랑 그러니까 집주인이 됐을 때랑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사 가는 것만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달 비용도 나가야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좀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마음껏 꾸며놓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네.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전세로 했을 때 입장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으로 있을 때 입장과 대리나 과장의 입장과 오너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만큼 볼 수 있는 위치와 또는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고 네. 이 입장이 됐을 때 그 다음 걸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무엇보다도 기회 비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 뭐 한국에서 집을 만들 때 뭐 한 최소한 뭐 7년에서 10년 정도 평균으로 네. 비용이 필요하다고 안 쓰고 안 먹고 진짜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숨만 쉬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경매로 물론 이제 그 청약이라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청약을 잘 몰라요 오히려. 네. 왜냐면 처음부터 집을 잡고 하다 보니까 조건도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작더라도 내 집을 경매나 이런 걸로 빌라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잡아서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집주인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집에서 시작하시다가 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호황이 됐을 때는 사실 상실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집값이 그렇죠. 두 배가 되고 그렇죠. 뭐가 되고 그럼 그것도 사실은 입장에 따라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내 건물 잡아서 그때 됐다면 사실 솔직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었으면 정말 기회로도 있었을 그렇죠. 수 있는 거를 제가 임차인이나 아니면 세입자 월세는 덩으로 안 좋고 전세로 있었다면 당장은 작은 돈이 나가는 거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잘 되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건 제 게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전세도 2억의 전세를 놨다고 해서 2년 후에 전세 2억의 가치가 같은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자연스럽게 내 물건을 잡아서 거기서 나가는 이자는 네. 지금 쓰시는 적금 예금을 거기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금 적금 30만 50만도 힘드시지만 여기서 나가는 이자 30만 50만 나가는 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걸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투자한 거고 그 투자가 결국은 이 값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호황일 때는 집값이 두 배한테 저한테 배상을 해주는 게 되겠죠. 또는 조금 어려울 땐 저 싸게 잡았으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네. 내 집이 마련했다는 그런 주거 안정만으로 굉장히 큰 거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자산 형성하는 데서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시면 다음에 상가든 집이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결혼하시고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은 뭐 6살, 8살 좀 어린 편인데요. 어렸을 때 애들 잘 몰라요. 좀 불편하셔도 내 집 마련하시고 비과세로 혜택 받아서 이사하시면서 조금 수익을 얻어서 내 직장 생활의 돈만이 아니라 제2의 어떤 부수익으로 해서 더 자산가치를 늘려나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어렸을 때 애들이 몰라서 이사 한두 번 더 가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컸을 때 그 아이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지금 결혼한 지 3년, 4년 됐거든요. 네. 예,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부모님한테 뭐 받을 돈을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노원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예, 그 친구도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라서 이제 집을 사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당시 매매가를 지금 전세가를 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집을 갖고 시작하는 거하고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어떤 수단의 방법 가리지 말고 내 집으로 슬슬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저는 권해드린다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좀 빠르시고요. 네. 그 시간적인 거에 대한 것만 줄이는 그 기회비용만으로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성만으로도 엄청나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이런 인터뷰를 보고 아, 저 경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경매로 이제 부동산을 내가 시작해야겠다 첫 번째로 좀 볼만한 상품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금에 따라는 네.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금이 좀 있다면 좀 더 크고 좋은 물건을 하면 좋은데 네.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까처럼 최소한의 자금을 뭐 경매 적금한다. 차라리 표현을 할게요. 경매 적금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어떤 그 목표를 정하셔서 작은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공격적인 좀 편인가 아니면 좀 소극적인 편인가 해서 좀 안정적인 작은 빌라든 뭐 작은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로 나는 그래도 수익을 받았으면 좋겠어. 네. 제가 최근에 부산 쪽에서 강의했던 그 강의 제목이 네. 직장 말고 제2의 월급으로 1년 안에 월 500만 원 벌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쵸, 원하시죠. 네, 그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그 제가 했던 그 상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벌써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는 수익형을 조금씩 해보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정하셔서 장기, 중기, 단기 아니면 이렇게 종류별로 조금씩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업자 등록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해봐서 어렵다고 느껴지고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한번 깨보시는 필요가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 시작하시되 처음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각자 뭐 변호사, 법무사, 의사분이 계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한테 한 번은 좀 정도는 맡기셔서 그 과정을 다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내 거를 실제 해보시면 내 돈이 들어간 거에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그럼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스타일에 맞게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작든 크든 상관없으니까요. 상가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책에서 굉장히 그 참신하게 담았던 게 제일 싫어하는 낙찰자와 제일 좋아하는 낙찰자. 이거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제일 싫어하는 낙찰자는 제가 주변에 있던 사례를 들었던 케이스고 제가 안타까웠던 케이스다 그렇고 이거 좀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케이스는 제가 지금 하는 명도 방법이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제가 좋다고 말했으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싫어하는 낙찰자 이런 분들 때문에 경매가 욕을 얻어먹고 경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하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지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받고 와가지고 아까 말씀이랑 다르게 뭔가 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해서 물 막 쾅쾅쾅 때리고 밤중에 늦게 와서 옆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문 열라고 해서 뭐 낙찰자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되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인데 내가 뭐 집에 친구가 뭐 경찰이 어쩌니 뭐 구청장이 어쩌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겁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면 안 돼. 그거 내 뭐 처제든 뭐 내 가족이 쓸 거니까 시간 딱 한 달 줄 테니 그때까지 안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아직도 간혹 계시는 거를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분 정말 저는 싫고 이런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냥 아까처럼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이사를 서로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당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안 좋은 경험들을 다 토로하시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도 했고 아 그리고 반대로 좀 안 좋았던 세입자분도 계셨는데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세입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낙찰받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려고 경기도 광주에 빌라를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받았었어요. 좀 큰 평수로 전용 한 28평짜리 받았는데 거기서 낙찰받고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게 이거 낙찰받았냐고 물어보시면서 이거 기존 소유자다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뭐 되게 그때 당시에도 좀 제가 어렸을 때니까 되게 젊은 분이 낙찰받았더니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뭐 그건 그런다고 치고 말씀 나눴더니 결국은 본인이 다시 잡고 싶으니까 좀 넘겨달라. 그래서 사실은 원래 집에 부모님 들어가실 거지만 아까처럼 전 웬만하면 좀 맞추려고 서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간 비용이랑 조금 정도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라고는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속한 날짜를 어기시고 연락도 또 없으시고 막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 안 했던 물건을 잡고 이걸 잡은 걸로 들어가려다 이거 다른 거 이거 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걸 또 잡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돈도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잡으려니까 무리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금이 안 되실 것 같아서 포기하신다고 했는데 시간만 좀 끌게 됐고 그분이 다시 그러면 알겠다 나가겠다 하셔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도 원래 다시 들어갈 생각하시고 같이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이사병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도 이미 끌고 본인 사실을 잘못하셨고 또 소액보증금이라는 걸 원래는 아니지만 임차인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본인이 그것도 받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또 이샤비 형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옮기려면 뭐 최소 몇백만 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당연시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마음이 상했고 그쵸. 같이 계셨던 부모님이 내용을 다 아시다 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다려줬고 우리 아이들이 해줬는데 이러면서 좀 다툼이 되더라고요. 말다툼이 되셔서 사실 좀 안타깝게 그런 모습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또 저도 그냥 말리고 나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제 안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이사 비용 하다 보니까 당내 집행까지 할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접수까지 하고 네.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행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해결은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 이제 원래 있던 붙박이 그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원래 집이랑 붙어 있는 종속물이라고 하는데요. 붙여져 있는 무슨 뭐 싱크대라든가 네. 신발장 이런 거는 네. 따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은 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물건들을 갑자기 또 뭐 신발장을 띄워가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사 비용을 그때도 좀 드리긴 드렸어요. 결국은 네. 뭐 안 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사실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로 돼 있어서 배당도 받아가시는데 네. 원래는 전소유자지만 세입자로 해서 했던 세입자라고 표시하면서 사실을 뭐 좀 악용하신 거죠. 그래서 돈도 받아가시면서도 이사 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 이런 세입자들은 좀 제가 싫어하는 세입자에 속합니다. 네. 그럼 이사비는 보통 얼마나 주시는 거예요? 금액을 딱 정하진 않고요. 네. 물론 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그 만나 뵙고 그분의 상황에 따라 좀 정하는데 네.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다 받아가는 세입자라면 사실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그렇죠. 필요도 네. 없습니다. 네. 정산도 다 받아가시고 오히려 네. 경매 낙찰자한테는 좋은 게 명도 확인서라는 그 권한이 있어서 네. 그걸 받아야지만 그분이 배당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안 드릴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 먼저 이사 가시겠다 이런 거나 지금 저랑 좀 그런 조건이 맞으면 뭐 50이든 100이든 뭐 200이든 300이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원칙적으로 줄 의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주는 트렌드죠? 요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안 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원칙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다툼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계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좀 편하게 서로 가고 아까처럼 뭐 그분들이 나가실 때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좀 위로하시는 정도 수준, 정말 이사비 정도 그렇죠. 이사할 때 나가는 이사비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그게 서로 기분 좋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매는 나쁘다라는 마음이나 경매한 건 집은 좀 뭐 안 좋다 부정적이다 뭐 부정 탄다 이런 말에 대한 걸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처음 보는 분이랑 나쁜 마음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이 조금 기분 좋게 나가서 그래도 이 집에 대한 그런 마음 없이 해야 저한테도 좀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유 그럼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비용 줄 바에는 어차피 법적 권리 내 건데 강제집행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강제집행 안 하고 이사비로 협의를 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집행하는 것도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법원에 가서 제가 신청을 해야 되고 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 평수에 따라 집행하는 분들 뭐 노무비라든가 네. 뭐 이삿짐 센터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짐이 있으면 그걸 어딘가 옮겨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이삿짐 센터 뭐 컨테이너나 이렇게 뭐 몇 개월 동안 하는 그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요. 네. 그럼 그런 비용들이나 뭐 개문하거나 열쇠를 바꾸는 전자키 바꾸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 비용도 작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그 비용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 유치동산을 다 매각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내가 다시 가져올 수는 있으나 네. 그런 일련의 시간과 신경과 과정보다는 차라리 현명하게 이렇게 해버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 그러니까 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 네. 실리적으로도 더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이네요. 네, 최후의 수단을 정말 하셔야 되지. 뭐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억지 너무 부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죄송하지만 강제집행 개고까지 가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집행관 분들이 개고를 해요. 언제까지 안 비우면 뭐 일주일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개고 끝장까지 붙였을 때는 거의 거기서는 다들 뭐 어떤 분이더라도 뭐 어깨 형님이든 누구라도 다 손을 놓습니다. 그 집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할 때만 하는 거고 사실 그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아, 실제로 그 어깨 형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능살려온 걸 자꾸 하시는데, 아니,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낙찰 받을 때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거기가 이제 룸살롱이긴 했는데 부천에 있는 곳이었고요. 네. 부천 지방 법원 바로 근처였어요. 네. 근데 위치도 괜찮았고 되게 좋았어서 네. 지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영업이 잘 된다고 해서 네. 그 영업하는 곳이 이제 지하 1층, 2층을 그 동네 가장 그 사실은 그 어깨 형님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이
그렇지만 그 뭐 직원도 되게 많고 네. 많은 영 매출이 뭐 억대가 넘는다니 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부동산 물어보실 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 부동산도 있어요. 네. 물론 참고하셔야 되지만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수익도 본인이 가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좋고 장사도 잘해서 다 좋은데 거기 제일 무서운 분이 하시려니까 건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근데 저는 마음이 바뀐 게 제가 저 뭐 진짜 싸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뭐 거기 가서 그분들이랑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영업 잘하세요. 전 건물주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를 받겠다는 뜻이지 제가 영업하겠다는 뜻이 아니겠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했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낙찰까지 받게 됐었죠. 아, 그 낙찰 그냥 순조롭게 되신 거예요? 네, 낙찰은 받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아주 순조롭진 않았던 게 낙찰을 받고 이제 법원에서 입찰 10%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이 아저씨 이거 낙찰 받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낙찰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는데 나갔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법원 있는 데서 쪼그리 앉으시면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전 뭐 담배 안 피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달면서 이거 왜 낙찰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사실 전 소유자인데 본인 이름으로 그 경매된 걸 다시 본인 이름으로 낙찰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아는 분이고 건물주고 그 운영하시는 분이랑 또 친하게 청동생으로 지내셨나 봐요. 어깨 형님이랑. 그래서 그 어깨 형님한테 너가 낙찰 받아라.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으려고 했고 이제 주변에서 좀만 확인하면 진짜 아까처럼 부동산에 거품 물고 하지 말라고 하니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뚱맞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왜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건 낙찰 받은 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건물주 돼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근데 아까 잠깐 빼는 게 있는데 그분은 그러셨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어깨 형님들이 저를 둘러섰었어요. 아 진짜요? 사실 좀 많이 좀 떨렸었는데 담배 필 때 몰랐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같이 저를 둘러서 좀 떨렸죠. 좀 겁도 나고 이거 좀 아까 좀 저 싸움도 못하는데 근데 몇 명이 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대여섯 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나마 법원이잖아요. 설마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겁도 나는 것도 있고 했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냐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짜증나는 표정이셨다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뭐 운영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좀 그렇지만 뭐 하자라고 얘기하셨다가 다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그때는 이제 어깨 형님도 같이 오셨었어요. 어깨 형님도 오고 또 저 같이 하는 또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경매하는 친구들이랑 가서 저도 혼자는 겁나니까 친구들 같이 대동에서 갔었고 그 대동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시는 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결국 이거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그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막장 낙찰을 당하면 그분들은 좋은 얘기를 안 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이 물건이 하자가 있고, 관리비도 많이 쌓여 있고, 어려운 물건이니까, 잘못 잡았다 생각하고, 포기해라. 결국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실수했다 생각하고, 내가 수급비를 한 500 줄게? 포기해라. 이런 얘기셨던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되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전 월세 받으려는 거였으니까, 잘 잡았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좋다. 포기를 하겠지만 이 금액으로 제가 포기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주시면 생각해보겠다라고 해서 결국 협의가 된 게 제가 입찰한 거를 포기한 그러니까 좀 재미 경매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도 더 심했던 게 재경매 사건을 사실 모르면 아까처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기로 해서 입찰 보증금을 제가 돌려받아야겠죠. 그거와 그냥 한 2천 원 얼마 정도 입찰 보증금 들어갔던 것 같은데 2천만 원 수수료 받기로 하고 제가 포기하기로 해요. 수수료 누가 받나요? 제가 이제 그 어깨 형님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는 대신. 제가 이제 낙찰 얘기가 돼서 잔금 치르면 제가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거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잡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럼 입찰을 한 거에서 낙찰을 포기하는 걸로 하고, 입찰 보증금 제가 돌려받고,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냐 그나마 잘 합의가 됐었던 거라고 해야겠죠. 그냥 서로 그냥 저도 뭐 단기간에 뭐 잔금 안 치르고 그 정도 수익이면 투자금 정도도 아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어깨 형님은 항상 멋있으세요. 등치도 좋으시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가만히 계셨거든요. 연세도 있으셨지만 근데 그 하는 분이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낙찰 받기로 결정하고 다시 이제 입찰하는 것까지 얘기했을 때 제가 여태껏 그렇게 친절하게 컨설팅이랑 설명해드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아주 진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마지막에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 상관없고 만약에 요번에도 낙찰 못 받으면 그냥 가게 확 불살라 버릴 테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겁도 나기도 하고 이거 정말 낙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태면 입찰도 못 들어오고 낙찰 못 받는 게 맞겠지만 또 혹시 또 저처럼 엉뚱한 사람 같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돼서 사실 입찰을 할 때까지도 저랑 또 친구들이랑 해서 입찰 당일날까지 입찰하러 오는 분들 건물 보러 온 분들 뭐 찾아와서 확인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007처럼 작전처럼 정말 큰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찰 서류에서 입찰 어깨형님이 입찰 쓰셨고 저는 같이 체크해서 도와드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찰 법원에 가면 이제 그 정리할 때 이게 같은 물건까지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멀리서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재경매고 20%고 좀 무서운 물건인데 두 장이 있는 거예요. 입찰 봉투가 두 명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아니고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그 어깨형님이 또 어떻게 된 거니? 왜 들어왔냐고.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또 땀이 막 흐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같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이거 낙찰받아도 잘못하면 이거 뭐 산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산에 묻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처럼, 농담받진다 했지만, 살짝 그런 마음도 들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걱정이 정말, 거기비 너무 나기도 하고 걱정됐었는데, 막상 이제 실제 개찰할 때 보니까 이게 서류가 하나가 다행히 앞에 게 하나가 같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너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낙찰 받으시니까 그분도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겁주셨던 분, 뭐 확 불살린다고 하셨던 분도 기분 좋게 아 나중에 한번 술 한잔 하러 오라고. 근데 이제 또 같이 가진 않았어요. 그냥 말은 좋았지만 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갔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물건을 많이 낙찰 받으셨는데 물건 낙찰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상가든 처리해보겠다는 말이 시가 돼서 뭐 PC방, 커피숍 한 세 번, 그다음에 학원, 그리고 헬스장, 유아체육, 뭐 음식점, 호텔, 부동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입지나 아니면 분석이나 감정을 잘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저한테 정말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감이나 경험이라고 하겠죠. 물건을 보면 제가 좀 보이는 게 좀 나름대로 있어요. 아, 이 정도 평가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셔야 되니까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보통 분들은 아까처럼 입지나 상권을 분명히 중요시 보셔야 되고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 매도, 임대로 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지 않고 또 출구 대책,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랑 관련된 어떤 지인분들을 임차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주차장도 입찰해 봤던 적이 있고 떨어진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걸 낙찰 받는다면 사실 환영도가 되게 작거든요. 싸긴 합니다. 되게 싸지만 작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뭘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그 주차장 공간을 원래는 주차장이지만 창고 정도로 쓰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용도로 내 창고로 쓰든가 사업하는 분이라면 또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 공간에 지인한테 예를 들어서 뭐 창고 쓸 수 있잖아요. 요새 뭐 스토어라고 해서 그런 공간 빌려주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공간을 내가 쓰는 공간에 여기 일부 짐을 갖다 놓는 걸 뭐 10만원이든 20만원쯤 싸게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사실은 좀 되게 위험하니 그런 거랑 관리비나 밀린 거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또 장밋빛으로 너무 청사지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안 됐을 그러니까 상가는 특히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많이 강의 때 표현하는데 잘 되면 너무 좋고 따박따박 수익이 밝지만 비었거나 어려웠을 때는 공실과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찰을 이제 받게 되면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점유자라든지 소유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물론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저희도 알고 가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을 만났을 때 보면 이제 스타일을 좀 파악이 돼요. 이제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겁을 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는 뭐 내가 뭐 누구니 뭐니 하면서 아니면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건물에 뭔가 나쁜 얘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하실 것만 하고 걸릴 건 걸리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진짜 몰라서 뭐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다 방법에 따라 유형에 따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가장 위험한 거는
앞에서 그냥 하는 걸 다 계속 들어보시다가 네. 모르는 것처럼 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진짜 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데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만나면 조금 위험하죠. 네. 어떤 수면에서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그 악용하시려고 하면 경매에서도 사실은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악용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악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도명령을 하려고 해도요. 그 점유자에 대한 것만 인도명령이 가능하지 소유자나 아니면 뭐 그 임차인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이 그 전임이나 이런 거 확정일자는 뭐 사업자를 빼시고 다른 분 그냥 임의를 넣으시면 그 해당 사람 말고는 인도명령이 또 안 됩니다. 그런 법을 좀 악용할 수 있거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위험들 같은 게 생기면 그때 사실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까지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생존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경매라는 게 결국은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금액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인기 있는 물건을 뭐 50명, 뭐 100명까지 몰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동일 금액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때도 있죠. 어떻게 누굴 뽑아요? 네. 현장 법원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가 저도 몇 번 못 봤는데 네. 동일한 금액을 쓰면 네.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집 앞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집행관들이신데 판사님이 아니시고 그 두 분이 다시 그 입찰표를 하고 다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입찰 쓰는 데를 나눠서 금액을 쓰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썼던 금액보다 아무래도 더 높은 금액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낙찰 받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결정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적 그 입찰 가격에서 그때 꼴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금액을 좀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계시냐면 1억이라면 그냥 딱 1억 뭐 1억 1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꼴이라고 하면 그 밑에 금액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1억 138만 9천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을 해놓으시면 또 이 숫자상으로도 좀 선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저희들이 또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는 피해서 그걸 좀 이길 수 있는 금액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쓰시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 제가 봤을 때도 몇천 원 차이로 낙찰받은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저도 한 7만 원 차이로 낙찰받은 게 제 기록이에요. 제 기록인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록이 운 좋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건 사실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냥 도움인데 그럴 수 있으니 거기에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100만 원 단위 끊으셨던 금액, 뭐 10만 원 단위 끊으셨던 거를 저희는 뭐 만 원 단위나 천 원 단위까지 쓰는 거. 근데 100원 단위까지는 사실 잘 안 쓰고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뭐 199만 9,999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고 좀 불편하니까 그냥 한 뭐 천 원 단위 정도까지 정말 쓰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까지 겹치기는 정말 진짜 힘들거든요. 아까처럼 동시에 되는 거는 100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으니 한 만 원이나 천 원 단위까지는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가를 이제 하는 방법이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분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는 게 네. 가장 안전하다.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분양은 이 분양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 분양 받지 마시라고 해요. 왜냐면 그 상권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까처럼 만약에 임대가 안 차지면 이자나 월세만 내시면서 가시다가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가 분양 받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정말 좋은 자리에 아주 비싸게 잡지 않으실 거라면 사실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경매라고 상가를 막판하게 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임대차 이런 권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기다 뭔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들어가서 입주하고 싶거나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기존 분이 안 나가면 요새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경매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이 낙찰받고 대출만 잘 받으면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상가를 이제 어떤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막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시작했는데 네. 이 카페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네. 저는 이제 뭐 권리금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방어적 재테크를 아셔야 된다는 경매를 그냥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내 건물 지키기 위해서 내 보증금이나 그래서 경매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방어적 재테크라는 얘기가. 상가 투자가 이제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뭐 사실 뭐 주거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월세 뭐 5만 원, 10만 원 내려주면 들어오잖아요. 네. 상가는 정말 사람 하나 안 다니면은 뭐 이게 뭐 싸다고 해서 네. 그러지 않잖아요. 네. 빈정포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입찰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 무엇을 할까 항상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저는 많이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그 강의하는 분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좀 얻기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하셨던 제가 몰랐던 어떤 업종에 대한 아이템을 저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드리고 안내해드리지만 그랬을 때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커피숍이나 PC방이나 이런 걸 해봤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미리 알 수가 있죠. 여기는 PC방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네. 학교랑 정화구역의 200m 거리 안에 있어서 여기 못 들어온다. 또는 여기는 헬스장 정도가 들어올 만한 자리다. 네. 여기는 학원이 들어올 자리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그림을 그려보시 겁니다. 아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이 건물이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다 맥도날드를 넣는다면 여기다 스타벅스를 넣는다면 네. 여기다가 학원을 넣는다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아까처럼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는 데 알아보시고 또는 내 친구나 주변이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괜찮겠죠. 와서 여기서 해봐라. 또는 뭐 텔레마케팅 회사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좀 차지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유치해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면서 맞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처럼 잠깐 비어 있는 공실은 관리비나 월세 이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인 상가를 살리는 대표님의 네.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처럼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경험치가 있다 네, 보니까 네. 저는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거래처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이런 자리가 있는데 PC방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 사람 붙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해보고요. 네. 마찬가지 학원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또는 커피숍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조금 그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님이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촬영하시는데 공간이 필요하세요. 네. 유튜브 장소가 필요한데 어차피 뭐 지하라도 상관없고 상관없다면 네. 본인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사업장으로. 네,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내 주변 지인 중에서 창고로 쓸 사람이 있다 아니면 뭐가 했다 이런 걸 계속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시면 되고 저처럼 경험하시려고 했지만 또 수업료도 많이 냈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그게 최소화되는 위험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 사례들을 수없이 봤지만 네. 감정가의 16%에 납세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러신가요? 16%는 이제 얼마를 받으신가요? 얼마짜리 얼마에 그 한번 볼게요. 제가 저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사실 좀 헷갈렸는데 여기 있네요. 그 물건 내역을 봤는데 감정가가 한 10억 8천 정도 됐던 거를 1억 6,380 네, 37만 원에 낙찰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것도 오피스텔이고, 제가 지하를, 상가를 본의 아니게 좀 좋아하게 돼버렸는데, 뭐, 저희 야생아님이 사수는 지하 빌라를 좀 많이 하셨고, 지하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집에 지하는 좀 싫어하는데, 네. 상가 지하는 좀 좋아합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 네. 생각하고, 백화점 지하는 지하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하다 보니까, 전용 면적 한 165평에 되는 건물이 되게 감정가는 높지만, 네. 3층까지가 근세, 그러니까 상가였고요. 네. 4층부터 전체가 10층까지가 오피스텔이었던 네. 좀 소형 오피스텔이었던 데가 경매가 나와서 네. 지하를 봤는데 이 케이스가 문제가 된 게 이렇게 또 이것도 똑같이 미납을 한번 케이스가 있어요. 2억이 한 2천 정도에 낙찰받았다가 네. 미납된 케이스인데 어떤 이유냐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장을 가니까 공실이 없고요. 네. 단점이 지하가 좀 지하의 단점도 있지만 층고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고가 좀 높으면 뭐 헬스장이든 그쵸.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네. 이런 게 또 하시는 게 더 많아지는데 그게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도 낙찰 받으시면서 또 관리비도 연체가 물론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평당 5천 원인가 분양 평수니까 네. 이게 분양으로 한 300평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 원씩만 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쌓여있는 금액도 있었고 초보자가 하기엔 좀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반대로 좀 좋았고 네. 그래서 그분 전에 낙찰받은 분은 제대로 못 보시고 이 부분 관리비라든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신 거예요. 네. 만약에 마트나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바로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게 너무 제약적이었고 학교 거리에서도 또 직선 거리로 따지거든요. 정화구역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뭐 삥 돌아오는 걸로 200m로 넘으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저희가 네이버 지도 같은데 200m에 걸려버리면 뭐 PC방 이런 것도 네,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유해 시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되다 보니까 보통 분들이 못 들어오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한 10억 8천이었지만 1억 6천 한 15. 정확하게 59% 한 16%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네요.
16%.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그게 제 매각 사유. 그러니까 제 매각 사유는 제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네. 관리소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요. 현장에서. 네. 또는 이제 낙찰 받은 분이 감을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거에서 보면 조금 높게 잡으셨다는 걸 느낌을 하고 그분들이 했던 얘기들 주변 탐문을 통해서 이렇게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은 그래서 미납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그 전 가격보다 한 번 더 떨어져서 네. 두 번 정도 떨어져서 저희 또 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물건이면 지금 들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매각 세가는 쉽게 못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저한테 좀 더 유리한 16%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네. 아, 정말 그 대표님의 열정을 엿봤던 게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열정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꼭 일부러는 아닌데 네. 그 사람 관계니까 계속 그러니까 좀 친해질 필요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가거나 어딜 누굴 만날 때는 뭐 계속은 아니지만 어떨 때 뭐 비타 500 하나라든가 네. 바카스라도 사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면 또 말하는 게 좀 달라져요. 사람이 똑같죠. 그냥 말하는 것과 제가 좀 뭔가 네. 주고받으려고 하면 말이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구로 고척동에 되게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상가가 경매가 한 2층, 3층이 나왔었고 2층이 저는 괜찮았어가지고 잡고 싶은데 시세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반 시세 파악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물론 일반 시세도 알아보지만 제 건데 말씀처럼 제 물건인데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건물을 저는 항상 가면 그 건물의 맨 꼭대기부터 내려옵니다. 옥상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옥상이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옥상이 방수가 돼 있는지 하재가 없는지를 보면 그 건물의 관리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내려오면서 하나씩 걸어서 내려오면서 다 봐요. 뭐가 있고 이 건물에 뭐가 인포메이션도 항상 전 찍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이 건물에 무엇이 들어있었다 현재 뭐가 있다 앞으로 뭘 넣을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는데 마침 그때 8층인가 7층인가가 피부과였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원래는 1, 2호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이 쓰면 다 통으로 써버리거든요.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근데 거기에 딱 엘리베이터 그때 거기서는 일부러 또 했다가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를 한번 눌러봤는데 거기서 열었더니 그냥 바로 입구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인포메이션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려고 잠깐 살펴보려고 왔더니 네. 계단이 그 복도 공간인지 알고 네. 그분이 인포메이션에서 여자분이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순간 좀 쭈뼛쭈뼛했지만 또 순간순간 력은 좀 있는 편이라 이렇게 가서 아 다른 게 아니라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이렇게 왔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임차하시는 거는 맞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임대하시는지만 알면 사실은 파악이 되겠다. 뭐 7, 8층 금액이 나오면 2, 3층은 쉽잖아요. 뭐 더 좋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난생 처음 그런 피부과 시술도 한번 해보고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인가 좀 더 들어가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제 피부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친해지니까 원장님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죠. 시술할 때 원장님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는 거면 한 얼마 정도 임대로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때 거부 반응은 없이 그냥 제가 만약에 직접 가서 곧바로 원장님 이거 얼마에 얼마 한번 얘기했을까요? 안 하시죠. 근데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식으로 주변 파악을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얼마다. 아, 임대료가 여기는 1억에 얼마 되고 주변이 얼마 정도에 움직이는가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뭐 몇 억이 넘는 금액을 잡으면서 더 싸게 잡을 수 있었고 감정가 이것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저렴했지만 2층, 3층은 두 개였는데 저희가 2층을 잡으면서 3층보다 싸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좀 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더 좋은 총수에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피하고 3층을 했던 게 더 높은 가격이 됐고 전 반대로 2층을 했던 게 별로 안 들어와서 낙찰 받는 이런 케이스도 됐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장관에 넣으니까 낙찰 받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월세가 1억에 한 400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잡히면 사실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와서 저는 그렇게 해서 낙찰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그 경매하실 때 얼마 정도가 더 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만 네.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처럼 같습니다. 낙찰가 기준은 임대료가 환산보증금으로 한 70% 정도만 되면 전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1억짜리 건물이 뭐 이래서 있다고 치면 1억짜리 낙찰을 받아 한 감정가 한 1억 5천인데 1억이 낙찰 받았다고 볼게요. 1억이 낙찰 받았는데 네. 임차인이 전세 한 7천 정도 그러니까 네. 월세라면 보증금 천에 한 60 정도 받는 정도의 세입자를 맞출 수 있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만약에 나중에 1억에 대출 받는 거랑 이런 걸 계산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 받는 이자랑 계산해 보시면 수익률이 20%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엑셀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대입만 시키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넣으면 이 정도 낙찰 받으면 이 정도 보증금 받고 월세 받으면
수익률이 한 20%. 근데 사실 20%가 작은 거 아니잖아요. 뭐 집 은행 넣어도 뭐 의미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물건들은 저는 그 정도 수익이 나와야 투자 대비, 투자금 대비입니다. 네. 제가 실제 투자한 금액 대비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부동산 공동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투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공동투자를 한다면 장점은 더 다양한 물건을 좀 분산할, 그러니까 위험을 좀 줄이면서 같이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 이제 단점도 있는 거는, 공동을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나 아니면 또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자금이 좀 있으면 좀 큰 물건이라든가 좀 복잡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리스크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계 관계로 말로만 해서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내가 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서류화를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편한 거더라고요. 딱 문서화 시켜서 서로 물건을 보고 내용에 대한 거를 서로 딱 보고 이상 없는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뭐 공증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서류화 시키면 사람의 기억은 가끔 이게 오류가 있거나 그쵸. 착각할 수 있지만 네. 서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쵸. 그럼 그걸 갖고 누가 내가 잘못 알았더라도 보면 맞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런 꼼꼼한 서류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확정서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진행하는데 물론 막 믿고 맡기는 건 좋지만 그 어떤 움직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안 듣거나 오해가 생기다 보면 살짝 물음표가 생기다 보면 그다음부터 자꾸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작든 크든 간에 불편해도 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이해했으면 그럼 이제 또 거꾸로 그 문제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분명히 뭐 앞에 있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물건이잖아요. 네, 뭐 맞죠. 작든 크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인데 그 물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뭐 네이버가 됐든 뭐든 확인해서 그 물건을 들은 얘기와 자기가 생각했던 거 물론 이제 본인 실력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수시로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을 정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입니다라는 걸 뭐 카톡방이든 뭐 밴드든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한 번씩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수익분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이걸 잘만 하면 정말 많은 물건 다양하게 리스크 줄이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물건이 없는 것보다는 사실 자금이 문제가 더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작든 크든 간에 이런 배분에서 어떤 불만이 생겨버리거나 그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투자에 참 장점도 많은데 네. 여지도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놓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서로 간에 차라리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한 계약서라도 만들어 놔야 그걸 갖고 들이밀면 서로 간에 문제는 안 생기죠.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권 문제에 대해서 네. 유치권 물건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다 그냥 넘겨버리는데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한 거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거의 성립이 안 되니까 네.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 어떤 걸 생각했어요 이게?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는 협의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서로 똑같이 상대방과의 어떻게 보면 대화 또는 아니면 머리싸움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이분이 입장이 어떤지 제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사실상 뭐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하면 다 끝난다지만 혹시라도 법적인 소송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분과 협의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사 비용을 책정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비용을 줄 걸 생각해서 하는 식의 생각들을 미리 하면 아까처럼 계속 그 계획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뭐 정말 아까 말씀처럼 정말 공사에 관련된 거라면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비전문가가 초보가 하기에는 사실 안 맞습니다. 솔직히 안 맞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냥 시설, 그냥 내가 필요해서 했던 어떤 정도의 인테리어라든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정도 수준이라면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실이라면 또 점유가 없다면 사실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물건들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서 유치권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위군요. 네.
요즘은 사실 이제 뭐 경매라는 게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네. 책도 제 수도 없이 나오고 유튜브만 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정말 경매를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이제 뭐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나요? 그럼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니발 판돈 2천만 원이었어요.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고 거기서 직장 다니면서 카니발 샀었는데 그 돈 파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그걸로 투자를 했고 뭐 이제 그 다음에도 다른 것도 빌려서도 했습니다만은 낙화치 저도 지인한테 빌려서도 투자했습니다. 근데 큰 금액, 작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 많고요. 네. 다만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충격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뭐 운동은 사실 매번 해야지 헬스장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도 못하고 다 게으른 게 있는데 대신 한번 할 때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강의할 때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심삼일 하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삼일은 네. 열심히 하죠. 네. 또 삼일 못해요. 그냥 이해하자고요. 다시 삼일을 좀 마음 가짐을 다듬고 네. 하자고 열심히 하게 되면 사실 최소한 1년 중에 3분의 1, 한 뭐 365일 중에 100일만 열심히 한다면 저는 못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사회자님은 제가 봤을 때 더 대단하시게 매일 거의 책 한 권씩 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좀 진행하시면 되고 그런 물건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네. 그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결과에서 결과물을 받아보시면 그게 이제 저한테 큰 게 되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경험은 누가 뺏어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피땀 흘려했던 어떤 경험들은 제가 누구한테 말하고 알려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실력을 쌓으시고 차근차근 하면 뭐 천만 원이든 2천이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아까처럼 필요한 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해서 융통해서 해서 할 수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없으면 사실 안 하잖아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저도 아까처럼 운동을 안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게 윗몸일으키기만 한번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루에 천 개를 한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 이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처음에 50개도 힘들었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100개가 되고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려면 못하겠지만 나눠서 해보자 해서 아까처럼 작심삼일처럼 아침에 한 300개, 점심에 300개, 저녁에 300개를 하니까 1000개가 되더라고요. 네.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안 해서 다시 뭐 이랬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오히려 엉덩이 그 물집이 생기고 까져서 못할 정도로 해봤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만 되고 동기부여만 되고 내가 마음 먹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잠깐 저녁 시간에 뭐 친구와 술 한잔하는 것도 좋은데요. 뭐 조금 앞으로의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잠깐 좀 양보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셔서 앞으로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들 말씀에 젊어서 노세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젊어서 놀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드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행이나 이런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네. 뭐 명언이고.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하자 하고 지금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럼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인가? 근데 왜 상충되는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협을 한 게 있어요. 제 스스로. 네. 아 그러면 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0대 한 초중반까지만 고생을 하자. 그때까지는 제가 좀 힘들어도 좀 놀거나 뭐 하거나 할 거 좀 좀 안 하고 좀 덜 하고 이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있어서 나누고 지금처럼 좀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감사하게도 일단은 저는 경매라는 기술 어떤 고기 잡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뭐 손해도 많이 보고 아까 본 것처럼 책에 했던 게 다 성공하지 않았고 실패한 게 더 많아요. 네. 수업료 많이 했습니다. 매덕 뭐 7억 8억 이렇게도 낸 적도 있어요. 근데 마음도 아팠고 힘들었지만 대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하고 지금 저는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나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저도 뭐 아까처럼 작심삼일이라고 유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매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요? 네. 최근에도 갔는데 굉장히 많이 몰리세요. 예를 들면 주택 쪽에서 일반 매매가 좀 힘들니까 네. 아까처럼 그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도 많이 낙찰을 받으시고 특히 주택을 좀 했다 주택이 이제 규제가 가니까 네. 상가 쪽으로 또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 그렇지만 강남이 인기가 있으면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으로 네. 퍼지는 것처럼 이런 풍선 효과는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도 굉장히 낙찰률도 높고 경쟁률도 제가 광명상가도 19명이 들어와서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수익형 상가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금리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을 월세 낼 돈으로 건물 주제 창업한다 김기환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이거 아셔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